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모델 수업의 이 후속 수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 정확하게는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 요거를 살펴보기에는 자, 여기 있는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여기다가 제가 반복문이라고 입력하고 반복문은 컴퓨터를 강력하게 합니다 라고 입력한 후에 요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페이지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전송이 되겠죠? 그리고 성공이라고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컨트롤러 상에서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성공. 그래서 이 성공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다가 이 모델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내용을 추가시키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모델을 로드를 해야겠죠. 자, this, load, 모델, 그리고 topic과 관련되어 있는 그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topic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 모델이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하면 topic 모델을 로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topic 모델이라고 적게 되면 자, 모델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생성자에서 이 모델 topic underbar 모델이라고 하는 요 모델을 이미 로드를 공통적으로 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은 불필요하네요. 이걸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모델 topic 모델 해서 add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this input post로 정보를 보냈으니까 title 이렇게 하고 this input post 그리고 description 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것이 이 topic에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과 본문이 이 추가되는 로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이 add라고 하는 메소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메소드니까 지금부터 만들어야겠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topic 모델 파일을 열어야죠. 자, 여기서 자, models에 들어있는 topic 모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 function add 그리고 title description 이라고 입력하고 예, echo title 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반복문 성공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그것은 여기 있는 요 add라고 하는 요 메소드가 호출이 됐고 그 add가 호출이 된 다음에는 자, 여기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echo문이 호출이 됐기 때문에 예, 사용자 그 제목과 이 성공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하면 이번 수업이 끝나겠네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this, db, 그리고 insert라고 하는 API가 나타납니다. 자, 이건 뭐냐면 insert 문을 생성해 주는 건데요. 자, insert 어디에다 insert를 할 거냐? 저는 topic이라는 테이블에 insert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인자로는 topic을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입력할 데이터를 여기다가 array 하고서 입력하면 되겠죠. 자, 타이틀은 타이틀이고 description은 역시 description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즉 요 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상에 기록되는 시점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now라고 하는 함수를 created라고 하는 컬럼의 값으로 대입을 하면 되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자, created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이 DB,
DB상에 질이 될 때 제대로 된 쿼리가 질이 되는지 확인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thisDB에 lastQuery라고 이렇게 하는 API를 호출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ActiveRecord라는 걸 통해서 생성한 쿼리가 실제로 어떤 쿼리가 생성이 되는지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백을 하고요. 여기에 반복문 2 그리고 반복문은 컴퓨터를 강력하게 합니다 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SQL문이 DB의 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topic 테이블에 title, description, created 순서로 반복문 2, 반복문은 컴퓨터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now가 들어갔죠. 자, 그런데 요 now 앞에 뒤에 단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저 now 괄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문자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현재 시간이 함수로 호출되기 위해서는 요것이 따옴표가 붙지 않아야지만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것을 함수로 인정하고 인지하고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자 여기에서 위쪽에서 created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빼고요. 그리고 db insert가 되기 전에 thisDB set 그리고 created라고 하고 여기다가 now라고 적고 그리고 false 자 false를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요 now가 이 문자가 아니라 그대로 해석 가능한 형태로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사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리로드를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던 것이 따옴표가 없어지면서 저 now가 비로소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실행을 쿼리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이렇게 리턴 값을 insert에 대한 결과 값을 리턴 값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성공이라는 것은 뭐 일단 늦죠. 자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벤트란 무엇인가 라고 대충 적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성공이 떴죠? 그러면 잘 입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URL을 이렇게 빼서 토픽으로 접속을 해봅니다. 그럼 제 밑에 이벤트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가한 내용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것을 클릭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벤트란 무엇인가 라는 본문이 들어갔고 2013년 3월 27일 2시 38분 3초라고 하는 시간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골격은 다 끝났는데 몇 가지 조금 더 개선할 지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추가를 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고 성공했을 때 그냥 성공이라고 출력이 되잖아요.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입력을 했다면 자신이 입력한 내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시켜주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력한 다음에 그 입력된 결과가 성공이 되면 그 페이지로 사용자를 보내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데 리다이렉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리다이렉션 되는 페이지의 URL은 자 여기에 있는 topic 뒤에 add가 아니고 get이라고 하고 우리가 추가한 데이터의 id 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id 값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topic underbar model 즉 모델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요게 return 되는 부분을 빼고 자 return은 그냥 true라고 이렇게 임시로 해놨습니다. 자 그럼 제가 insert를 통해서 topic 데이터를 추가를 했는데 이 topic 데이터가 어떤 id 값을 갖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건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 여기서
this db 그리고 insert underbar id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추가한 데이터에 대한 id 값을 알아낼 수 있는 API입니다. 자, 그것을 return 값으로 주는 거죠. 그럼 이 add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되면 topic 테이블에 행이 추가되면서 그 추가된 행에 대한 id 값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return하는 로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topic.php 이 컨트롤러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 return 값으로 topic underbar id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사용자를 리다이렉션 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리다이렉션 시킬 때는 이 코드 이그나이터의 여러가지 헬퍼 중에 URL 헬퍼가 리다이렉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URL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제일 끝에 리다이렉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리다이렉트는 사용자를 어떤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이 HTTP의 프로토콜입니다. 요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URL 헬퍼를 로드를 먼저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다가 this load helper URL이라고 하면 URL 헬퍼가 로드가 되고 그리고 redirect라고 하게 되면 URL 헬퍼에 정의되어 있는 redirec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자를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redirect에 여러분이 URL을 입력할 때는 자, 이렇게 슬래시하고 자, 여기 있는 index.php까지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슬래시 topic 슬래시 get 하고서 방금 추가한 행에 대한 id 값을 입력해 주면 돼요.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다가 get 그리고 점 그리고 topic underbar id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요게 잘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자 dom이라고 적고요. dom은 물고기일까요? 라고 적은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예상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제출을 누르면 제출된 결과로 성공 페이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추가한 이 데이터에 대한 이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제출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에러가 났는데 에러는 예, URL이 잘못됐네요. index.php slash topic slash get slash 예, 18로 되어야 되는데 예, topic을 제가 누락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바꾸면 되죠. 자, 여기다가 slash topic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혹시 모르니까 dom2라고 적을게요. 제출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이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행이 추가가 된 다음에 그 추가된 행에 대한 id 값을 가져오고 그 id 값을 이용해서 방금 추가한 이 topic에 대한 url을 가지고 오고 그것으로 리다이렉트한 결과가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알아봤고 또 폼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또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 추가하는 것 그리고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폼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응용력을 발휘하셔서 이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